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가 오늘 자동차주들이 하락폭이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15일까지 대부분 다 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대부분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폭이 좀 나타났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 자동차주들도 그렇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상우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시장에 대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우 이 텐텐베거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들 4월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4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방송 4월 초에도 이 자동차 부품주 조지아 엘라바마, 우리 옆에 이제 권미정 앵커도 그 조지아 엘라바마를 외울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군들이 적게는 300%, 많게는 300%, 적게는 뭐 지금 한20% 가까이도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이 좀 나타났지만 여전히 또 강세를 보이는 부품주들도 존재를 할 만큼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한 번씩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2%대 조정폭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현대차나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실적이 발표할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본전이 됐다. 뭐 우리 회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현대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16만 5천, 17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우리가 바닥 권역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넘어왔던 기업입니다. 사실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나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 나쁘냐, 그걸 이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퇴마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이제 나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좋은 실적 발표했던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우호적 환율을 발표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승용에서 SUV로 바뀌는, SUV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서 또 고사양화 자동차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더 높아졌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장 부품,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류들이 또 팔리면서 고부가치군으로 현대차가 마진이 1에서 3% 되어서 현재 6에서 9%까지는 늘어나는 부분이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EV 차들이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차들이 많이 팔리냐면 이제 HEV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리고 이제 PHEV라고 해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단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집계를 할때 HEV나 PHEV도 다 전기차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마진이 좀더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17만 원, 16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23만 원대가 올라오면 몇 퍼센트 오르는 거냐면 27에서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단기간에 이제 이만큼 올랐으면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기아차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6만 원대, 6만 5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르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고가 권역에서 일부 거래량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일부 익실한 물량들을 섞여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폭은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이제 업황이 바뀌면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업황이 이미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환율이 원화 강세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수출 물가가 갑자기 낮아진다든지, 또는 미국 내에서 기아차이나 현대차의 점유율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어야지만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로지 최근에 나왔던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좋은 호재가 나왔었고, 달라진 것은 15일자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부품주들도 실적 발표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차익 매물로 인해서 업황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이제 서현이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시면서 따라 하셨던 분들, 1월 달에도 서현이와였고 2월 달에 서현이와였습니다. 추천주로 많이 언급이 됐던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지금 약 2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주가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래량들이 고가 권역에서 일부 익실한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서현이와에 대한 주가를 보고 우리 실적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신다면, 자,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얼마냐면 7,800억입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이 536억입니다. 작년에 226억이었고 당기순이익을 따지면 476억입니다. 우리의 PR 밴드로 따지면 약 3배가 채 되지 않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할 것이다,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오르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진산업도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에 추천해 드렸던 기업, 아진산업인데, 여기 이제 공개 방송 날이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50% 이상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오르면서 오늘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또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월봉을 본다면 월봉상에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3배가 올랐던 기업이 덕양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고, 투자 경고가 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3월 30일 날 공략한 이후에 그 자리부터 3,200원대부터 만원대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달 안에 3배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앞서 봤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익 실현 물량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물량일 것이냐? 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래성 개념의 회사들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지아 공장 착공이 언제냐면 2025년도에 끝날 것이다. 빠르면 2026년, 2025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IRA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생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지아나 엘라바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나왔던 것인가? 2010년도에 미국 동반 진출 기업이라고 해서 그때도 기업들이 조지아와 엘라바마였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2008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현대차가 워낙 약세, 그때 1300 이상이 된 환율을 가리키면서 움직였고, 그 이후로 주가는 2013년도까지 꾸준하게 사이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슈가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순 테마로 요 상승으로 그칠 것인가, 이번에 다시 또 조지아 알라바마 얘기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그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기아 차미네이터, 현대 차미네이터, 우리가 2008년 2009년도 그때 주식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간다고 해서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에 이루어졌던 상승 랠리를 똑같은 기간, 데자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기 고점 찍고 이제 죽었다. 우리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은 다 같이 올랐다가 한 번만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주는 다른 것이, 주도주들은 같이 올랐다가 서서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시세를 빵 냈다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절성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적을 동반하고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미 자동차주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저희도 1월달에도 2월달에도 자동차 부품주를 공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달에도 했습니다. 4월달에도 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5월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기아차, 현대차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나쁠 것이다, 그렇게 봤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실적이 좋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차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런 조지 엘라바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현대차 협력 밴드 업체들이 뭐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이슈가 붙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던 것이 2010년도, 2011년, 12년 지나면서 14년 동안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을 현재 시장에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 대한 하락들은 우리가 충분히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다음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또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삼성 SDI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이제 삼성 SDI가 바닥에서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도 3월달에서 4월달, 5월달 요 시기에 바닥을 찍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이렇게 이제 붙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2차전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가는 왜 빠졌었냐면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배터리가 평소 때는 내장 배터리 한 개와 추가 배터리 한 개가 지급되다가 이 시기에 이제 배터리 한 개만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전지 소형 배터리가 먼저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후에 대형 배터리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똑같은 시기에 포스코 퓨처미라는 기업이 2017년도 7월 달에 주가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현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똑같은 시기에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자, 요 시기죠. 2017년도 6월 달에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2017년도 6월 달, 7월 달에 코스모 신소재도 똑같이 받기 시작했고, 과거 에코프로 분할하기 전에 그때 시세를 냈던, 가장 처음 시세를 냈던 구간 2017년도 6월 달입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 2017년도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 시점에 시작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동반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동반을 하면서 상승했을까? 바로 2차전지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맞춰가지고 종목군들이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자동차들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두 달 차이로 급등을 보이고 시세적인 부분을 상승시키고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시세가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시세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저는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실적이 동반되고 앞으로 2025년도까지 미국 본토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고, 전기차 넘어갈수록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악재가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MVH 코리아 같은 기업들, 요 기업이 오늘 이제 20% 하락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주주배정 일반 공모를 발표했고, 저희가 이제 방송의 추천날이 5월 11일날 여기였습니다. 방송 추천 이후에 지금 약 15% 가까이가 급등이 나왔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5월 8일 자 요때 이후에 20% 이상 급등이 한 이후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도 이대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3,20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돌발적인 악재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도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도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믿는 만큼 고가 권역에서는 유상증자는 안 하는 게 매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빠졌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조립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흡음지에 대한 사업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런 대표이사들의 결정은 상당히 비겁한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차이가 일부 나타나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현재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이 나쁘다고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MVH 코리아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품주들이나 우리가 공략했던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익명의 분이 공개방송상에서 말을 했던 것을 보고 따라 샀다가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은 필요하겠죠. 그런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개방송 저희가 자주 하고 있으니까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최대한 소통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즐거운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